뭐 배웠나요? 오케이. 어떻냐라고 물어보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 이런 거 배운 겁니다. 됐습니까? 어떻니? 그랬더니, 맞아. 어떻다. 아니야, 어떻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괜히 하고 싶으면? 이제 no.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길다는 뭘까요? It is long. 그렇죠?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길지 않다는 걸까요? Is it not that long? 왜 is it을 했을까? Is it? is it은 물어볼 때 쓰는 거 아닐까요? 오케이. 그것은 길다? 그러면 제가 it is 그것은 길지 않다? it is not long 그것은 기니? is it long Is it long? long의 뜻은 뭐예요? long의 뜻은 길그길길 길다고 길다. 아 키가? 이렇게 너무 길다 길다 길다. 그럼 무슨 시죠? 하다시 오케이. 하다시도 아니고, 길다도 아니죠. 길다란 뜻이 아니니까 하다시가 아니고요. 긴이란 뜻이죠. 긴 기차, 긴 다리. 그러면 무슨 시예요? 긴이란 뜻이니까. 오케이, 이 얘기 왜 할까요?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죠? 어떤 시가 가로 붙여 어떠니? 어떻다. 그러니까 is long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길다 길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떻지 않다 하려니까 it is not long. not을 집어넣어서 it is는 뭐로 줄여 쓸수 있죠? It is long. It's not long. 이래도 길지 않다고요. 그 다음에 또 is not 또 줄여 쓸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isn't 미안 그것은 길지 않다. It isn't long. Okay, 그것은 기니? Is it long? 그것은 길다. It is long. 그것은 길지 않다. Isn't. 그것은 길지 않다. Is it long?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맞아, 짧지 않아. Yeah, Yes, it is. it is. 잠깐만, 잠깐만. It, 그러면 it라고 읽어, it. It's not sure. 오케이, apostrophe랍니다, apostrophe. It's Okay. not sure. 이 녀석의 이름이 apostrophe라고. apostrophe라고. 그럼 short의 뜻은 뭐예요? 짧다. 무슨 시예요? 짧은. 그렇죠. 짧다가 아닙니다. 짧다였으면 비동사 필요 없어요. 짧은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럼 그것은 짧다는 뭐예요? 그것은 짧다. 이 is it short? 왜 물어봐요, 자꾸? 그것은 짧다.
It is short. 그것은 짧지 않다. It is your top. It is not short. 그것은 짧니? It is short. Okay. Is it long? Yes, it is. 뒤에 생략되면 있는데요. Yes, it is long. long. It is not short. 그러니까 Yes, it is. It's not shor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거 세 권이? It's real. 응? Is a is Is it real? new? 그것은 세 권이? 그것은 세 권이? Is it new? Is it new? 그냥 그것은 새 거다. It is new. It is new. 그것은 새 게, 새 것이 아니다. It is not new. Not new. 그러니까, okay. 그래서 it is not new는 어떻게 읽어도 되고, It. it is not new는 어떻게 읽어도 되고. It's not new. It's not you. 라고 읽어도 되고, 뭐라고 읽어도 돼? 이젠 It isn't new라고 읽어도 되고. 뉴 오케이. 맞습니까?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new 새 거니?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new의 뜻은 참 뭐예요? new의 뜻은 새로운 확실히 이런 어떤 시조? new car 한 뭐예요? new car 자동차잖아. 몰라요? 뉴 카. 아, 그렇게 들려요? 이상하네. 뉴 카. 새 차, 이 말이고. 어떤 차? 새 차. 이젠 뉴, 새 거니? 그랬더니, 아니야, 그렇지 않고, 와, 낡았어. No, it isn't. 아이고, isn't. 그럼? It's old. 어, 그러니까 old의 뜻은 뭐예요? Old나 오래된. 오래된, 낡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No, it isn't. It's old. Is it new? No, it isn't new. It's old. 오케이. 그것은 얇니? 얇으면 Is it thin? Thin 어떻게 써요? THIN. 그렇죠. 이제 thin. 어? 그러면 그것은 얇다는? It is thin. It 그것은 얇지 않다. It is thin. It is nothing. It is not thin. 그렇죠. It is not thin. 어떻게 읽어도 되고? It's isn't It's it's not not thin. It is not thin은 뭐라고 읽어도 된다고? It's not thin. It's not thin 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읽어도 돼요? isn't it부터 읽어줘야죠. It isn't thin. 에이, 왜 이렇게 읽기를 힘들어하는 거겠네? 그렇습니까? 에이, is it thin? 얇냐라고 물어봤죠. Is it thin? 에이, 그러면 thin의 뜻은? Thin 얇은. 얇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두꺼워. No, it isn't. It's
thick. think가 아니고 thick. thick. thick 어떻게 써요? thick. 그렇죠. thick은 무슨 뜻이에요? 두꺼운 라는 어떤 뜻이죠. 그래서 긴 long 반대말 short 새로운 new 반대말 old. 오케이. 그다음에 얇은 thin 반대말 thick. 아, 얘들의 공통점 다 네? 얘들의 공통점이 반대말이라는 것처럼 아니고 이상하지 않나요? 선생님이 얘들의 공통점 서로 반대되는 말. 얘들의 공통점은 다 무슨 시다? 어떤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하다는 문장을 만들 때 오케이. 그 다음에 long, short, new, old, thin, thick은 서로서로 반대말인데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채빈.